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대구를 기준으로 오늘로 엿새째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34도, 칠곡과 군위 지역은 36도까지 치솟아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가 높은 이상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 폭염은 금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주말인 토요일 비가 오면서 한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제3후보지 건의안을 놓고 투표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언론 발표를 앞두고 다시 입장을 유보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어제 성주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후보지를 국방부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면서 홍보분과 단장의 입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적합한 성주 선산포대를 제외하고 적합한 부지를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 단장은 이 같은 안건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위원 33명 가운데 2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난 지 10분가량 지나 투쟁위원회는 노 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의결된 부분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광희 단장이 한 말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안을 정리해서 우리 회의에 참석한 분들 다시 의견을 거쳐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제3후보지를 투쟁위 안건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투쟁위는 이 같은 혼선이 벌어진 뒤 제3후보지 안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3후보지 수용안을 놓고 투쟁위와 주민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통신 속도와 함께 점점 빨라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시대, 다시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는 인문학자들이 대구를 찾아 대구를 말하는 인문학 극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는 대구를 시의 도시로 접근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과 근대화를 거치며 시창작이 가장 왕성했던 인문학의 고향으로 설명합니다. 이 역사, 이상화, 모든 애국지사이면서 시인인 사람들은 변절자가 아닌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쓴 분들이 바로 대구에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빠른 문자 메시지의 시대,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시의 가치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처하면 할수록 인문학은 더욱 창의적인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봇이 해내가는 것을 평생을 학원 다니면서 유치원 때부터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 이겨야 이제. 이어령 교수와 함께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 소설가 이문열 등 3명이 연속 인문학 공연을 갖고 삶의 자세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어디로 달려갈지 모른 채 빠르게만 달려가는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 인문학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길잡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 2013년 경주 천북면 신당리에서 신라시대 왕릉급의 고분 유적이 발굴돼 학계에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문화재 지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 훼손마저 우려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발굴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고분. 8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신라 왕릉급 대형 고분 2기가 확인됐고 사적 187호인 흥강 왕릉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고분에서는 3개의 돌기둥이 발견됐는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양식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신당리 고분은 기본적인 관리조차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은 풀숲으로 뒤덮여 진입로조차 찾기 힘들고 고분은 낡은 비닐덮개로 씌워놓았을 뿐 아무런 보호 대책도 없습니다. 절개면을 덮어놓은 비닐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고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석재는 한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3년 전 현장 설명회 당시 촬영 화면과 비교해보면 고분이 형체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일신라계 왕릉급 고분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는 것은 문화행정상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발굴 조사만 한 뒤 신당리 고분처럼 후속 보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적이 경주에만 모두 13곳에 이릅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이나 그 신속한 그 정비 사업이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모 사업에 안동 구시장이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동 찜닭의 원조인 이곳 구시장에서 치맥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쇼핑 관광 축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안동 구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구시장 등 3개 상가의 연합사업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전통시장에서라는 주제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에는 구시장 찜닭 골목에서 찜닭과 생맥주, 비보이, 힙합 공연이 함께하는 치맥 축제를 진행합니다. 10월 8일에는 문화의 거리 야경 속에서 커피와 와인 파티를 개최하고 10월 15일에는 떡볶이 골목을 중심으로 막걸리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찜닭 골목에는 치맥 축제, 또 그 남서 상가 쪽에서는 뭐 막걸리 축제, 그리고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는 이제 와인 축제 이런 것을 행사를 하려고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행사 기간 동안 많은 내외국인이 찾게 돼 안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쇼핑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셈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연계한 문화관광 쇼핑 축제 개최로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을 살리려는 부단한 노력들이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화된 행사로 정착돼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서 접수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재학 또는 출신 고등학교, 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타시도 출신자는 거주지역 교육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데 미응시할 경우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수능 점수는 정시 모집에만 쓰이지 않고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영역과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대구시 전역에서 2016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을지 연습에는 행정기관과 군, 경찰 등 158개 기관, 15,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오늘 불시에 진행되는 전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내일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민관 군경 대테러 종합훈련이 또 한국섬유개발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테러 화재 대비 훈련이 진행되는 등 나흘 동안 대구 곳곳에서 각종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모레 오후 2시에는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시청광장 주차장에서는 나흘 동안 서바이벌 게임과 주먹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달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수거해서 유해중금속과 방사능 물질 정밀 검사를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조기와 명태 등 추석 성수 수산물 30건을 수거해 순과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잔류 여부와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시킬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21개 기업을 선정하고 신규 일자리 14명, 고용 유지 173명 등 187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 한 사람당 최대 월 86만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채용인원의 50% 이상은 장애인과 고령자, 장기실업자, 결혼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달구시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환경예술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지난 1998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환경예술축제는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 2천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노래 경연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56개 팀, 2,2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작곡 부문과 노랫말 부문에 각각 32편과 240편이 접수돼 사전 경연 결과 작곡의 14편, 노랫말의 27편의 우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16 올해 청년 작가전을 엽니다. 올해부터는 시각예술 전 부문을 대상으로 작가를 공모해 회화와 회화 설치에서 3명을 또 영상 설치에서 2명의 작가를 선발했습니다. 올해 청년 작가전은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신진 작가 양성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164명의 작가가 배출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